자, 오늘 한 행사에 대해서 30초. 아, 30초. 자, 오늘은 그러면 테크노짐. 테크노짐 브랜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1983년부터 시작된 브랜드고요. 오늘 거기서 이제 테크노짐 라이드라는 신제품이 나오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알려주는 클리닉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드 자전거나 밖에서 타는 자전거를 실내에서도 정말 리얼하게, 버추얼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무려 890만원이나 소가를 갖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지금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테크노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신제품 런칭 행사가 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가 테크노짐. 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있다 이거. 오, 그럴싸하다. 아, 괜찮죠? 네. 신경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확실히 잘 모르는데 고급지게 생겼다 이거. 야, 뭔가 기구들이 되게 좋아 보여. 아, 테크노짐 기구들이 여기에 쫙 있고, 저도 있고요. 그런데 아, 여기는 지금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 아라 누나다. 진주 누나 어딜게요? 네, 맞아요. 아, 네. 갑자기 아예 일반인이니까. 아, 맞아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영상에서 자주 보던 사람들은 난 내가 꼭 아는 것 같아. 처음 봤는데. 이게 지금 테크노짐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라이드라는, 그러니까 실내, 그냥 로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나가 이런 게, 아, 이렇게, 아,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금 이 조절하는 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개인 피팅을,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같이 쓰거나 남편이 또 같이 쓸 수도 있고 애들도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피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여기 하나만 딱 봐도, 이거 하나만 봐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딸깍 하면 직관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큰 모니터가 앞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로 그냥 집에서 운동해야지 그러면 몸만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야, 이게 지금 가정용 로라 같은 경우는 소음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거의 들리지가 않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거 루비인가요? 네, 루비예요? 네, 지금 루비로. 아, 루비로 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럴싸한데. 와, 루비 화질 쩐다. 와. 아라 누나님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아요. 구독자입니다. 유튜버 하세요? 네? 유튜버 하세요? 네, 이제 쩌리 유튜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니, 그래까지 반가워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테크노존 라이드 클리닝 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리마틱 사이클링 신상훈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본사 세일즈 디렉터. 현재 14개 브랜드 소음의 정도가 타사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여러분 그 중에서 테크노진 브랜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손 잡고 회사를 갔을 때 이 브랜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A resistance system, a battery system, a frame, also a 1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거든요. 네, 소가 12만 원에 테크노짐에서 판매하고 네. 오. 19 얼마 된 숫자를 말씀하시고 가장 근접하신 분에게 폼롤러 한 분 한 분 총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도전자부터 모실게요. 여기는 지금 98? 네?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라리나 회사의 블루핀으로 써가고 있어요. 10초 남았어요. 자, 10초 남았어요. 10초 마지막 경기 10초 남았어요. 자, 평균 케이던스는 91. 우와. 우와, 대박.